지난 6일 이곳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대안학교 대표들의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유독 어린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공연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움직이는 동화. 이번 무대를 제작 연출한 이들은 동화 구현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주부들. 기발한 교육 동화의 제작 원동력은 바로 마을 공동체 생활 덕분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아이들은 자유롭게 커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그냥 내 아이만 생각하는 수준이었다면 여기서 제가 한 1년 반, 2년 넘어가면서부터는 아, 공동체 안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내 아이 말고 옆에 아이도 다 우리 아이처럼 같이 보게 되는 게 바뀐 점인 것 같아요. 제 삶 자체도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게 느껴져요. 개인적인 삶에서 조금 공동체를 바라보는 삶으로. 14년 전 삼각산 자락에서 육아 품앗이로 시작된 공동체가 이제는 600여 명의 주민이 교류하는 마을로 성장했는데요. 학교를 중심으로 이어진 네트워크 덕분에 마을 어린이들은 어릴 적부터 작은 공동체 생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일단 반을 선택을 하고요. 자기랑 똑같은 나이의 친구들만 있지 않아요. 동생이 있을 수도 있고 형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3, 4, 5, 6학년이 나이 차이가 나는 아이들이 한 집단을 형성을 하고요. 그 교실에서 공동의 작업 목표를 정합니다. 그때 의견을 서로 조율하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배움의 과정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공동의 작품을 만들었을 때 아이들은 뭐 축하 파티도 하고 네, 그것에 대해서 정리하는 작업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1년에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를 공동의 힘으로 작업을 해가는 것. 주민들의 바람으로 세워진 재미난 학교에는 현재 50여 명의 어린이들이 재학 중인데요. 자유분방한 수업 분위기에 점심시간은 무려 2시간 30분에 달하지만 교과서 없이 자유로운 체험학습이 이루어져 점심시간, 수업시간 구별이 따로 없을 정도입니다. 마을 곳곳을 누비며 수업을 이어가고 있는 이곳 아이들에겐 마을 전체가 학교입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카페를 만드셨는데 거기에 카를 그려주면 아이들의 손길이 가득한 마을 한쪽, 아담한 카페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방과 후 집보다 이곳을 먼저 찾는다는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이곳은 마을 공식 사랑방이 됐습니다. 모임도 하고 마을 공동 사랑방식으로 네,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사랑방을 만드는 게 취지였죠. 그래서 운영은 이제 학부모들이 돌아가면서 카페직이라는 이름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죠. 개인이 20권 정도 갖고 와서 개인 책장을 운영하는 거예요. 자기가 새로 이제 한 달 정도 되면 새로 책도 바꿔주고 그래서 각자 개인 책장을 분양이라고는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의미로 각자 관리하고 그래서 20권씩 모여서 여러 책 도서관이 된 거죠. 마을 카페는 휴식 공간일 뿐 아니라 배움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매주 주민의 재능 기부로 다양한 수업이 열리고 있는데요.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 더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배움터 목공소에서는 가구를 주문 제작할 수 있는데요. 판매 수익금 창출은 물론 마을 내에서 생산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주민들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일단은 자기가 필요한 걸 자기가 만드는 과정들이니까 당연히 자기가 소비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동네에 있는 어린이집이에요. 어린이집 이불장입니다. 이불장을 이렇게 주문을 한 거죠. 저 우리 회원들 중에서 이걸 이제 만들어서 적절한 가격에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런 데에서 마을 주민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재능들을 서로 나누는 거죠. 나는 이런 것들이 넘치고 이걸 잘하고 누구한테는 이런 것이 필요했을 경우요. 그런 서로 이어주는 관계 속에서 이것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식. 재미난 마을에는 다른 곳에선 찾아볼 수 없는 마을의 자랑이 있습니다. 바로 주민들로 이루어진 마을 밴드 제이비. 만들어진 지 이제 1년이 됐지만 마을 대표 밴드로서의 각오가 남다릅니다. 그러니까 즐겁고 행복하게 자란 아이가 좀 행복한 어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었는데요. 하나 더 그러니까
행복한 어른이 행복한 아이를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어른도 아이도 좀 행복한 마을. 그렇다 마을은 원래 있는 거죠. 쌍시옷으로 있는 거죠. 그것을 서로 있는 거, 시옷을 하나 빼고 있는 마을을 또 마을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 환경 이런들을 서로 필요에 따라서 이어주고 그런 네트워킹을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사실 마을살이 또 마을의 공동체적인 삶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14년 전 품은 씨앗을 싹 틔운 주민들. 이들이 지금껏 마을을 꾸려온 이유는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선물하기 위해서입니다.